빌보브 딜리 들어오지. 페달을 켰는데 안 들어올 리가 없지. 방문이 열렸네요. 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오늘 악기 소리 들으시러 많이들 부지런히 지금 옮기시는 것 같은데 김연아님 1등 하셨고요. 예. 제가 오늘 1등 해보는 건가요? 이러면서 들어오셨는데 1등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그 밑으로 스릴라이스 뚜루뻥님, 홍바람이 불어왔니, 머더케이스님 어서 오시고요. 김종곤, 오진범, 싱잉소피님 어서 오세요. 달고나님도 오셨고, 미스 마플님, 예. 행복가족님도 어서 오세요. 혜진님도 오셨고, 희야나님, 예. 어서들 들어오세요.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요새 양탄자가 기능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네실레오 방송하고 있는 동안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꿀단지 한 분이 도대체 양탄자가 자동으로 안 된다. 나만 이런 겁니까? 이러면서 전화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요새 유튜브의 문제인 것 같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죽하면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겠어요.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유튜브가 좀 버벅버벅합니다. 지금. 그래서 양탄자가 성능이 안 좋으면 찾아 들어오시면 돼요. 옛날처럼.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나를 바꾸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유스럽님, 워너블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패널들 먼저 인사 나누죠. 띵구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대호 PD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트 PD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밖에서 소리 들으셨어요? 아, 당연하죠. 어떠셨습니까? 당연하죠. 띵구리 기자. 연애 시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 본인 연애하시던 시절? 아니, 그 SG 워너비의 라라라라는 노래를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좀 많이 들었었죠. 와이프랑. 라라라라 이거. 네. 라라라라라 이거. 네. 아, 그리고 심지어 그 결혼할 때 축가로 부르려고 했었다가 직접 부르려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후배한테 그냥 맡겼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하시죠. 네? 지금이라도 한 번.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노래가 흐르고 있어요. 바로 그 노래. 해보세요. 노래 아니에요. 쉬운 부분이라도 해주세요. 그대는 참 아름다운 그런 너무 지금 나 부끄럽다. 너무 부끄러워. 빨개졌어.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지금. 근데 지병원 포옹하시는 분들 그러세요?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면 앞에 그 전주 부분이 너무 좋잖아. 이분이셨구나. 이분이셨어요. 네. 이분이셨어요. 네. 본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요, 위해서 다시 한번. 작은 하모니카였습니다. 딱 요 하모니카로. 네. 자, 본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제1호 멀티 악기 연주자. 아, 이분이 없으면 대중음악계가 돌아가지 않는다 할 정도로 정말 내로라하는 모든 가수들 인터뷰에 연주가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이분은. 뭐 다 정상급으로 다루는 최고의 연주가 권병호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통 제가 이렇게 공연장에서 소개받으면은 또 이름을 들어도 모르시니까 제가 히트곡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정말 대단한 히트곡이 있어서 소개를 하거든요. 와,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와, 제 가장 큰 히트곡입니다. 그리고 개그 코너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 그렇구나. 이것도 하시는구나. 네. 아까 그 라라라의 그 부분도. 네. 그것도 그럼 그 하모니카면 살짝 좀 지금 뭐 우리가 미리 약속을 부탁을 드린 건 아닌데. 완전 소름 돋았어요 지금. 오, 너무 좋다. 와. 아니 그 라라라는
이 전주를 빼면 이 하모니카 소리를 빼면 노래가 안 돼요. 맞아요. 예, 예. 노래가 그냥 안 돼요. 노래 옷 벗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아, 진짜 좋다. 제가 몇몇 그 경외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예. 악기를 저는 못 다뤄요, 잘. 예, 예. 그래서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은 아. 정말 존경하고 아. 그다음에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정말 부러운데 예. 눈앞에서 이렇게 저는 진짜 너무 너무 경외감이 느껴지는 게 아무 악기나 잡아서 지금 막 아무 악기나 잡아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해요? 아니, 이분이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막 잡아서 이렇게 바로 연주가 되잖아요. 듣도 못한 악기들이 네. 앞에 있는데 이거 저 말발굽 쳐는 저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약간 샤머니즘 그런 악기긴 한데 예. 오. 오. 진짜 이게 서부 영화 같은데 하면 뭐 배경음악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네, 거기도 나오고 뭐 네. 네. 이름이 뭐예요 그 악기는? 이건 이제 이 나라마다 이름이 좀 달라요. 예, 예, 이 나라마다 있어서 정말 심지어 여러 나라에 있어요? 조우아프라고 그 서부 영화에서는 그랬고 이제 턱으로 한다 그래서 야. 그리고 이제 뭐 단모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름들이 나라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신기하다. 네, 한 여섯 일곱 가지 이름이 있나? 이걸 네. 어디서 구하세요? 이런 신기한 악기를 도대체? 저 그냥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직구하려고. 아 진짜요? 네. 와 일일 일악기 구매를 하신대요. 연주도 연주지만 수집도 하시는 콜렉터신 건데 아까 본방에서 보여주시지 못했던 악기들 좀 소리를 일단 좀 듣고 시작할까요? 어떤 것들 있는지. 아까 새소리 있잖아요. 네. 너무 신기해요. 밖에서 너무 들었을 때 박 작가님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었어요. 소름 끼쳤어요. 진짜 네.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게 네. 이제 아까 그거예요. 네네. 밤에 야외 공연할 때 네. 가수들을 멘트하고 있으면 제가 네. 아 그게 진짜 새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혹시 옛날에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다네 할 때 왕왕 개 울고 네. 전주에서 이런 소리 났거든요. 혹시 그것도 이런 소리 아닐까? 뭐 실제로 이제 별이 진다면 그 곡도 제가 리메이크 할 때도 넣었어요. 그쵸. 네, 그랬을 것 같았어. 뭐 깊은 밤을 날아서 이런 것도 제가 리메이크 할 때 넣고. 이문세 씨의 깊은 밤 날아서. 네. 와 그렇구나. 이 소리였구나. 이 소리를 많이 써요. 네. 예 가수들이 많이 써요. 권병우 씨 입에서 나온 소리였군요. 그게 또 보여주세요. 네. 뭐 이게 큰 거를 한번. 요게 이거는 이제 만드신 거죠? 아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외국 연주자가 만든 건데. 아, 그래요? 이건 뭐 웬 파이프를 가지고 파이프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일단 무기인 줄 알았어요. 산자군 느낌. 네. 무기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가 몇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 뭐지 이제 무협극 같은 거 할 때, 연극 같은 때 이제 칼, 이제 영화 음악에도 그렇고 제가 저거 뭐지? 무슨 무술 다큐를 한 적도 있거든요. 무술 다큐 음악도 예. 거기서도 많이 썼는데 무술 다큐 음악. 와. 아, 이 소리. 와. 아니 무술 무협 이쪽은 우리 하트 PD 전공인데 이거 어떤 네. 장면에서 주로 나오는 소리예요? 이제 싸우기 직전에 네. 긴장감을 높이거나 그렇죠. 아, 칼 뽑을 때. 네. 칼 뽑을 때. 네. 싸움이 막 고조될 때. 그렇구나. 하늘 나르기 직전에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칼이 부딪히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막 다가갈 때. 칼춤 추고 할 때 이거 하면은 멋있어요. 와. 무용국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우리 꿀단지 한 분이 아니 웬 청소 밀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시는데 요 악기는 이름이 뭡니까? 아, 이거는 이제 배음이란다 그래서 오버톤이라 그러고 뭐 후루야 뭐 이상한 이름 저기 무슨 러시아 쪽 이상한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나라마다. 아, 그래요? 네, 영어로 하자면 오버톤. 오버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러시아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네. 네, 다 이런 거는 이제 네. 어떻게 뭐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의 이런 모든 악기는
다 개인이 만들어요. 아~ 외국에서 다 공방이 개인 공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까지는 외국의 공방에 가서 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직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네. 유럽의 공방에 도시에서 또 깊숙이 산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공방에 가서 샀는데 네. 사고 나서 그 사람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 인터넷 접속해서 봤는데 네. 저한테 팔았던 악기를 인터넷에서 세일을 해. 저는 비행기 타고 갔는데 너무 분해서 그때부터는 안 갔어요. 되게 억울하지 그거. 오프라인으로 샀는데 그래. 온라인 쳐보면 더 쌀 때. 네. 아니 비행기까지 타고 왔으면 그거 좀 깎아주지. 그렇지. 도마비 정도는 빼주시죠. 무조건 사러 간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제 비싸게 팔고. 못됐네 못됐어. 그 이후로는 이제 네. 갈 필요 없다. 직구를 하자. 직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직구를 하니까 네. 악기를 연주해보지 않고 사니까 사실 사서 못 쓰고 버리고 네.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우리도 옷 살 때, 아, 이쁘다 하고 샀는데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우리는 뭐 환불을 한다든지 교환을 하면 되는데, 악기는 그것도 쉽지 않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검증이 안 된 이 장인들도 있고, 고민 하다가 샀는데, 진짜 엉터리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 저기 저 중고나라 사기처럼 벽돌로 나눕니까? 벽돌까지는 아닌데, 이제 거의 뭐, 음정이 뭐 도하고 도샵의 중간에 있어서 이제 네. 못 쓰는 거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죠 저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모니카라든지 피리라든지 이런 우리가 익숙한 아코디언 이런 거 물론 수준급으로 하는 정상의 연주자시면서 동시에 이런 특이한 악기들을 네. 다 가지고 계신 우리나라 1인자신 거예요 제가 또... 웬만한 영화 뭐 네. 게임 다큐 는 다 제 소리입니다. 게임도? 네. 게임에서 무슨 소리? 아까 그런 소리 같은 거? 무협 소리 같은 거? 게임은 사실 네. 맵이 있고 네. 되게 뭐 예를 던전도 있고 뭐 그 중세 시대 그런 네. 배경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악기들이 쓰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지간 나라마다 나라마다 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가면은 예를 들자면 뭐 제가 가서 맵이 몇 개인가요? 뭐 그러면 뭐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네. 제가 보고선 뭐 이거는 어느 시대죠? 뭐 어떤 지역인 거죠? 들어보고 여기 던전인가요? 그러면 던전에 맞는 거. 음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리를 만드시는 분이네요. 네. 음악도 하고 소리도 만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분이세요. 또 다른 소리 또 못 들려주시고. 저 앞에 이게 저 텀블러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텀블러가 아니네요. 얘는 그냥 야 이거는 문에다 달아놓는 그 뭐라 그러지? 맞아요, 맞아요. 차임인데 네. 이제 이거 여러 개 하면은 너무 예쁘다 한 개를 더 갖고 올게요 네. 저 소리 들으니까 저는 해리포터 영화가 생각이 나요 해리포터 완전 그러네요 아 저는 바람이 살살 부는 창문에 사실 저는 이제 별에 대해 제 가사 노래하면서 공연하면서 가사에 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별 뭐 이런 밤 이런 얘기 꿈 진짜 해리포터 생각난다 진짜 아 너무 좋다 약간 뭐 빛나는 가루 뿌리는 느낌도 좀 있고 특히 이런 게 이제 뭐 야외 공연이나 라이브 공연하고 그럴 때는 빛을 발휘해서 아 근데 좀 전에 너무 좀 신기한 게 네. 저기서 악기를 가져오셨잖아요 네 가방을 여니까 온갖 악기가 온갖 악기가 다 가방 속에 와 그 우리 건병호 씨 또 있습니까? 일단 또 악기 소개 듣고 이분의 스토리도 궁금해지잖아요 아직도 많아요 이거 재밌는데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 제가 이거 세탁교수 아니에요? 세탁교수 뭐야 아니 이게 염주가 전설의 고향. 실제로 이게 제가 네. 신규산 씨 가수 공연 때 이걸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팬분이 DM으로 저한테 도대체 저 악기는 뭔가요? 네, 네.
물어서 제가 세탁기 호스예요. 아, 진짜 세탁 호스예요? 네. 아, 진짠가요? 네, 네. 세탁기 호스예요. 물론 이제 요렇게 이제 네, 재단을 해서 네. 이게 뭐 사운드 호스라 그래서 팔기도 하는데 이거는 저기 철모점에서 가서 제가 잘라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지금 집에 가서 세탁기 호스 빼면 돌리면 저 소리 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좀 두꺼운 거 얇은 건 안 되고요. 이런 게 특정한 브랜드가 있나요? 호스가 예. 딱 있어요. 이현주는 우리 아마추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하트피디 한번 도전해 볼래요? 가능합니다. 제가 돌려보고 이게, 이게 재밌는 게 그랬더니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얘기가 가수 귀에 들어가서 가수가 이제 저 소개할 때 뭐 그가 돌리는 세탁기 호스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하면서 소개하는 영상이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네. 한번 돌려보세요. 하트피디가 해도 되나? 그냥 세게 돌리시면 돼. 화끈하게. 오 됐다. 오. 우와. 아, 이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네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오, 되네, 되네. 야, 아, 근데 이런 건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그 저는 계속 찾아요. 검색어 계속 넣으면서 평생을.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인터뷰하려고 자료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아, 이분은 천재일 거야. 왜 타고난. 딱 보면 연주 자자자자작 되고 막 이런 천재일 거야 생각했는데 천하의 노력파시더라고요. 엄청난 노력파. 성실과 노력 이 두 가지로 쌓아온. 근데 천재 일단 깔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아무나 열심히 해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천재 깔고 노력하신 건가? 예. 누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네. 진짜 집착이 좀 심해서 네. 그냥 일단 시작을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악기가 많은 이유가 어떤 한 악기를 파기 시작하면 그 악기의 모든 재질, 뭐, 모든 종류, 모든 키를 다 사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많은 거예요. 와. 아, 이거 다 이거 사서 수집하시려면은 돈도 그러니까, 많이 버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게 이제 200개 있는 게. 그러니까, 네. 쇠소리가. 네. 아니, 쇠소리면은 뭐 한 두어 개 있으면 되는데 이분은 200가지 쇠소리를 다 구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있어야 직성이 풀려서.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성격이 싹쓸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덕후라고 하죠. 깊이 파고드는. 아 이런 분입니다. 혹시 또 소개해주실 소리가 있어요? 또 계속 나와요 뭐가? 네 계속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오 이건 빠지는 거예요? 이제 호주 원주민 악기인데 디저리두라고 원래는 이제 나무 옛날에는 이제 유칼립투스 나무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에서 연주자들이 한국에 올 때 뭐 이 무거운 나무를 세 개를 메고 와서 저도 같이 연주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이런 가벼운 재질을 걸 쓰죠. 두저리 디저리 디저리도 이건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호주 에버리진 호주 원주민 악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일단 소리를 들려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세요. 예. 와. 어? 부는 거였어요? 와. 오. 아니 이거를 음악에서 어디 어느 파트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뭐 중간에 브릿지 같은 데서 쓸 수 있고요. 아, 신기하다. 이제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이 건반으로 패드 까는 거에 아날로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쭉 루트가 깔리는 거니까. 이게 무지한 소리인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이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그게 생각났습니다. 뭐요? 띠용! 아, 저도요! 이경규 씨의 띠요요요용의 효과음이 아닌가. 저도 우리 통했다. 우리는 딱 그 세대인 거야. 띠요요용. 우리 권병호 선생님도 그 세대신 것 같은데요. 띠용 세대 맞으시죠? 79년생. 네. 요게 그 제가 이거를 옛날에 보니까 저희 이모가
자기는 호주 가서 그 무슨 힐링 센터에 가서 300불 내고서 이거 들었다고. 300불을 내고요? 네, 그 관광 가가지고 뭐 아,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유칼립투스 뭐 에이. 비타민 같은 거 사고 하면서 들었겠죠. 세트 상품으로 해서 이거 듣는데 가가지고 요 소리 듣고 왔다 자기는 그 돈 주고. 진짜. 꿀단지들 개탔네요 오늘. 오늘 진짜 귀한 약간 세계 기행하는 느낌이에요. 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 듣겠어요? 아,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또 권병 하나만 더 보면 안 되나? 다 더 봐요. 이게 예, 좀 예.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그럼 네. 이거 제가 인도로 예. 한번 인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도. 서류 가방처럼 생겼는데. 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계속 띠용으로 미신다. 아니 상자까지 상자? 마술 상자.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저 이 소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 너무 영화 좋다. 시작할 때 풍경 보여줄 때 쫙 깔리는 그런 음악이네요. 저게 일종의 풍금처럼 이렇게 신기하다. 되는 거네요. 펌프. 네. 맞아요. 아니 이 상자, 나무 상자만 보고 이런 소리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저는 저 위에 두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저기서 열고 뭐가 나오는 건 줄 알았어. 악기 케이스인 줄 알았어. 너무 신기한데. 근데 이런 것도 다 뽑기라서 제가 이거 몇 개 샀었거든요. 다 소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질감이. 그중에 이제 제일 좋은 것만 남겨뒀는데. 이름이 뭐예요, 얘는? 슈루티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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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악기예요. 인도 악기. 인도에서 사신 거예요? 직구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면 바가지 쓴다고. 너무 신기하네요. 지금 우리 꿀단지들이 너무 신기하게 같이 듣고 계시는데 혹시 안치원 씨랑도 같이 공연하셨어요?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네, 했었어요. 보셨나 보다. 한 적 있어요. 그렇구나. 그냥 여러분 다 같이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가수는 다 권병호 씨랑 협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하신 분들은 어지간하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전공은 오보에셨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추어 때 전공인 거죠. 아마추어 시절에. 아마추어 시절. 저는 10대? 이제 10대 때. 그리고 이제 클래식 음대를 다 떨어지고 저한테는 너무 행운인 거죠. 다 떨어지고 운 좋게 다 떨어지고 제가 실용음악으로 와서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야,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분은 분명 천재일 거야. 이분은 그냥 뭐 대면은 소리가 나고 뭐 너무 지금 잘 나가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오보에 클래식을 했는데 그거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던 건데 거기서 그냥 좌절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길을 개척해서 심지어 저는 1학년 때 건반 전공이었는데 예.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는 걸 좋아했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때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서 휴학을 하고선 그때부터 이제 제가 21살 그때부터 이제 제 소리를 찾아서 다녔던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야 오보에도 아니고 피아노도 아니고 난 이거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언제였어요? 그게 이제 제가 운 좋게 그때는 골동품점 엑스포 뭐 이런 거 그런 데밖에 악기를 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출몰한다 이런 데 늘상 가서 뒤지고 뭐 골동품점 다 뒤지고 그래서 피리를 뭐 정말 후진 이상한 피리 같은 걸 하나 찾았어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거의 소리도 안 나는 몇천 원짜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몇천 원짜리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그 희한한 피리가 권병호 씨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네. 그때 피리에 꽂히신 거예요? 네. 처음에? 그때 그게 없었으면은 뭐 어떻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게 시작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길, 오보에를 쭉 하시다가 거기서 또
음대 어디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셨다면 행복하셨을까? 아우 저는 학교를 다 떨어져서 행복합니다. 물론 잘하셨겠죠. 잘하셨겠지만 지금처럼 유일무이한 우리나라의 정말 네로라는 거의 뭐 하나밖에 없는 멀티 연주자는 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럿 중에 하나였을 텐데 전화위복 이런 게 이런 건 것 같고 뭐 어떤 실패를 만났을 때 좌절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걸 이분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패를 정말 많이 한 게 뭐 제가 한 20가지 악기를 메인으로 다룬다고 했는데 저는 실패한 악기가 100개도 넘어요. 실패했다 하면 악기 구입에 실패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연주가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 샀는데 안 돼요? 네. 아까 독학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공한 악기가 퍼센티지가 뭐 만약에 100개를 샀다 그러면 성공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그 정도밖에 저는 제가 도전한 거에 성공 못했어요. 악기 문제는 아니고요. 네. 다른 사람은 연주가 되는데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 맞는 게 분명한 거는 네. 재미가 없고 저랑 안 맞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와, 그러니까 100%, 100을 하면 그 중에 20% 건진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100 했는데 이게 20% 그러니까 계속 80이 떨어지면 80이 안 되면 포기하거든요. 포기하기 마련이고 돈도 내가 지금 얼마 썼고 시간 얼마 썼고 노력 얼마 했는데 이거 안 되네. 가성비가 아니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취미로 한 악기들이 개수도 많고 종류도 많아요. 안 되니까 될 때까지 계속 사서 종류별로. 이야. 아, 이 끈질김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면은 지금 집에 있는 악기의 숫자가 잘 몰라요. 1000개는 넘는데 잘 몰라요. 그 어디에다 보관을 하세요? 방 하나에 다 때려 넣고 있어요. 필요할 때 찾을 수는 있어요? 이게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악기를 만약에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그 악기를 뭐 전부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혼자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시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혼자 하신대요. 소리를 찾으려고 계속 그 소리를 찾고 이 소리가 저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전 대중음악가이기 때문에 대중음악에 아니면 사람들이 듣는 거에 얼마나 잘 맞춰서 감동을 줄 수 있냐. 네. 그 포인트를 찾는 거죠. 아니 거기 나가셔야 될 최적의 분이신 것 같은데. 어디요? 모 방송사에 소리를 찾아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혼자 1년째 찍겠는데 그러니까 거의 1년 365일 나갈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죠? 하나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완곡으로 완벽하게 내가 다 해내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딱 그 포인트를 집어내는 거. 예를 들어 아까 그 별소리. 어떤 음악 들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그 별소리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음악이 그렇죠. 빛나는. 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아까 별이 진다네 얘기했는데 별이 진다네에도 그 앞에 그 개 짖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 없으면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런 거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약간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야, 이거 왜 사냐? 이걸 왜 갖고 왔냐? 그런데 지금은 아, 병호가 뭔가 보여주겠구나 라고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음악 프로들 하든 음악 프로를 하든 뭐 녹음을 하든 감독이 노터치예요. 그냥 알아서 어떤 악기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포지션이 기타, 베이스, 뭐 건반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보고선 이렇게 갖고 가서 맞는 소리를 던져 보면 이제 영 아니다 싶지 않으면 일단 오케이를 해요. 별명이 노터치시래요. 저 병호는 알아서 하게 두라. 음악 감독들이 터치 안 한. 그 제일 까다로우신 분은 누구예요? 그런 소리에 있어서 막 연주에 있어서 유독 까다로운 가수, 뭐 프로듀서? 뭐 윤상 씨 굉장히 까다롭고. 윤상 씨. 근데 윤상 씨도 그냥 저 하게 내버려 주셨었고. 네. 대체적으로 저는 그 모든 까다로웠던 분들이 저한테 다 되게 관대하셨어가지고. 이거 엄청난 자랑인데. 노터치라는 말에서 노다지란 말이 나온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노터치 노다지. 근거가 있습니까 진짜? 뭐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건드리지 않으면은 노다지구나. 아 네, 소리가 쏟아지는구나. 아 진짜 그래. 베테랑이라는 거지. 네네. 건드리면 오히려 망가진다. 네. 그냥 마음껏하게 둬도 되는 장인의 경우. 절대적 신뢰 아닙니까 진짜. 그러네요. 절대적 신뢰. 그게 뭐 노터치라고 하더라도 아 그 와중에서도 좀 아 다시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뭐라고 하지? 그런 주문을 하는 가수 아티스트는 어떤 분이에요? 사실 계속 다 좋은 걸 원하시죠. 물론 제가 그렇죠. 계속 근데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네. 계속 보여주니까 뭐 다들 예를 들어서 가수들 네. 녹음할 때도 그냥 한 방에 쫙 녹음한 다음에 끝 이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네. 하나하나 진짜 꼼꼼하게 디테일을 챙겨가면서 다시 이 부분 다시 이런 가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성격 맞죠, 차이라고 맞죠. 스타일 네. 차이라고 네. 그런 거에서 연주할 때도 좀 그런 게 느껴지나요 가수들마다? 있죠. 아니 이제 실제로 윤상 씨 같은 경우가 옛날에 네. 그 한 곡 하는데 다시 쳐 막 건반 연주자한테 네. 굉장히 그 코드에 완벽주의. 예민하신 분이라서 네. 그냥 그런 연주자한테 아예 그냥 한 곡을 한 30분을 뭐 다시 쳐 그러기도 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의 문제니까 네. 뭔가 터치하기보다 네.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면 들어보고 좋으면 좋고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정말 제가 개소리도 내고 막 그래요. 개소리 어떻게? 야옹 소리 아니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아, 그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자연의 소리들이 다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다 내면은 너무 같다고 생각하면 스톱하고 뭐 별의별 소리 뭐 자동차 소리 뭐 자전거 소리 뭐 가사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나오고 뭐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가사에 나오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소리를 다 내요 저는. 저는 그 소리들이 다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트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악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 김연자 선생님의 밤열차라는 곡 있어요. 네. 그 거기 보면은 빵빵 나오는데 제가 부은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기차 그 기적 소리에 너무 그 꽂혀서 네. 그 외국에서 이 당겨서 내는 기적 소리 이것도 샀거든요. 빵빵 하는 거. 직구로.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적 소리를 해볼까. 네. 아니 기차 옆에 가서 녹음해 와도 되는데 그게 달라요? 그걸 라이브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의외로 뭐 고향역 뭐 안동역에서 네. 아니면 또 뭐지 뭐 남행열차 뭐 기차 소리가 들어가는 곡이 되게 맞네. 많아요. 그러네. 아직 우리 꿀단지들이 아예 우리랑은 다른 종류의 인간 같으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one and only의 대명사 같다는 지금. 혹시 제자는 안 키우세요? 혼자는 다 못하는 악기들을 제자를 키워서 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수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아바타가 한 명 있습니다. 아, 아바타가 키우는 분이 한 분 있군요. 네. 제가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분신술을 써야 돼서. 아 그러시구나. 저 그리고 아까 그 어떤 부분이 감동을 주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 아이리시 휘슬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되게 유명한 노래 전주 부분에 그 권병호 선생님이 부른 부분이 있다. 나얼 씨의 아 네네 바람 기억 맞죠? 그 부분 한 번만. 아 진짜 명곡이지. 그 되게 많이 부르는데. 지금 멜로디가 이게 전주 멜로디다 보니까 네. 시작 가능해요? 어떻게 됐더라? 전주 시작. 전주 시작. 나올 바람 소리, 바람 기억 기억해요? 입으로? 입으로 안 돼요. 제가 그러면은 얼른 음원을 좀 찾아볼까요? 네, 제가 지금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헷갈리시기도 하는군요, 가끔. 너무 많이 연주하시니까.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전주 멜로디다 보니까 이 곡 참 명곡이죠. 아, 네, 생각했다. 약간 눈가 촉촉해지는 느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저 없으면 안 돼요. 권병호 씨랑 이렇게 음악 얘기하면서 악기 소리 들어가면서 인생 스토리 얘기하면은 한 3시간 가능할 것 같은데 약속했던 15분이 어느새 언제 이렇게 지났어요? 와, 네. 아, 정말 응원하고요. 아, 여러분 이제 어떤 가수 콘서트 무대 보거나 뭐 방송 무대 볼 때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권병호 씨가 거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뭐 네로라는 가수면은 어지간한 가수는 다, 네. 다 권병호 씨 손을 거쳐갑니다.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만세 대한민국님이 권병호 씨 진짜 부자신가 봐요 그랬었는데 다 때려 부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에요. 부자라서 사는 게 아니고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열정을 바치는 거예요. 권병호 씨 역시 그리 부유하지 않다는 지금 누가 제보를 주셨어요. 누구예요? 이거 제보 주신 분. 부자 아니신데 열정으로 이 악기들을 사랑하고 쏟아붓고 있는 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좀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제 1호로만 남으실 것이 아니라. 예, 예. 제가 봤을 때 네. 너무 그 엄청난 기에 눌려서. 아, 저 옆에 아까 그 호수 돌렸던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수 필요하시면 제가. 아, 네.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아직 시간이 남았나요? 네. 그냥 후배 얘기도 하니까 예. 제가 생각해서 그런데 네. 사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피카소 같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자기 걸 그리는 거잖아요. 비교되지 않는 독창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필요한데 예술가는 한국에서 이제 뭐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독창성이 되게 없어요. 오히려요? 예, 어떤 이게 히트할 수 있는 법칙에 따라서 음악을 만드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런 피카소 같은 그런 사실은 이게 예술가는 약간 쌍또라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항상 보통 때도 그게 내재가 돼 있어야 돼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네. 이제 법규를 넘어서진 않지만 이 틀이 있다면 예를 들면 피카소가 이 틀 안에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렇죠. 이게 막 삐죽삐죽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생각이 보통 예술가는 이 정돈되는 상황에서 정직하고 바른 생활로 살아서는 좋은 예술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학교에 가서도 미안한데 너희들 바른 생활로 살고 있니? 그러면 너희들은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없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규격에서 벗어나라. 네. 편견에서 벗어나라. 아예 그냥 사고 자체가 네. 주어진 틀에서 살아가면은 네.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없어요. 틀을 깨라. 네. 그 머리 색깔도 그 틀을 깨신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깨고 싶다기보다 네. 원래 자체가 네. 틀이 없어요. 틀이 없는 분이구나. 타고나셨네요. 타고나셨네. 아, 권병호 씨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본방송 끝나고 30분씩이나 부탁드렸던 건 아닌데 많이 빼앗아서 죄송스럽고 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죠. 네. 우리 작가가 좀 들어오셔서 우리 이대호 PD 같이 악기를 지금 챙기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권병호 씨 악기를 짐을 싸서 짐을 싸서 편하게 싸셔도 됩니다. 하트 PD 다 같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요 악기를 빠뜨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빠뜨리고 가시면 안 되니까 짐을 좀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멋쟁이 같습니다. 이메리님 그러셨고요. 틀이 없다는 거 본받고 싶다고 문기덕님. 자유로워야 창작성 나온다는 거 맞죠? 에스더님. 그렇죠. 예. 항상 치우는 것도 일이시겠다고. 넓은 이마님이. 아까 와서 세팅하는 데도 한참 걸리셨어요. 한참 걸리셨고 중간에 대꾸쇼로 방 바뀔 때도 또 이거 막 소리 세팅하고 자리 잡느냐고. 두두님이 다양한 소리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어딘가 이 아까 호수 돌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새소리라든지 익숙한 소리 들리면 권병호 선생님 생각날 것 같다고. 그렇죠.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결혼하셨냐고 이상형이라고. 이상형이라고. 네네네. 이상형. 딸 둘이시랍니다. 아,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하세요? 계속 사 모으시는 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분들은 집에서 지지 안 받으시면은 이게 부모님은
평생을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 이렇게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네요, 진짜. 이거거든. 네. 저희 아버님이 학교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교육자신데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세상에. 아, 다시 앉으신 거예요, 지금? 다시 앉으신. 아버님 얘기로 넘어가서 약간 간증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정말 최고의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해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아버님이 학교를 만드셨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교육자? 네. 학교. 네. 아니, 평생 공부를 잘해서 교육...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전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속으로는 속이 좀 터지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20대 때 사실 제가 30살까지 정말 히피 뮤지션이었는데 네네. 정말로 그때 막 세계 돌아다니면서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정말 월드뮤직 같은 거 하고 예, 예. 네, 그랬는데 속이 좀 타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속이 많이 타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 지금 자제분한테도 마찬가지로 공부 얘기 안 하세요? 저는 평생 안 하려고요. 그게 제가 아버님한테 배운 제일 좋은 교육 방식. 우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냥 어머님은 저한테 자신감만 계속 너는 특별하다, 넌 특별하다만 넌 특별하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만 해주셨고. 또 우리는 이제 공부를 시키면서 너를 위한 거다. 너 딴 거 하더라도 이게 기본이야.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확실하게 믿고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불안하다 보니까 너 다른 걸 하더라도 공부는 기본, 영어는 기본이야. 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요즘 자녀 교육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네? 많으신 하트 PD. 아니 저희도 이제 저희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안 하기로 부부 합의를 봤는데. 네. 예, 희망이 좀 생기네요. 아, 좋습니다. 되게 많이 배우고 저는 가요. 요 포인트들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짐 다 싸셨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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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밖에 이제 우리 매니저분이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좋네요. 아, 저 부모님의 저 마인드는 저게 말이 쉽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 대단하신 부모님 밑에 대단하신 분이 탄생한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그 비어있는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커 올라오는 그 느낌이 그렇죠. 네, 되게 뭔가 영감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믿었더니 20살에 뚝딱 되더라가 아니라 대학 실패. 오보에 했는데 오보에로 대학 못 갔어. 그리고 나서도 실용음악과의 다른 동기들은 처음부터 쑥쑥 잘할 때 이분은 7, 8년이 더 걸렸대요. 내 걸 해보자. 아예. 다른 걸 해보자. 네. 그 다 기다려주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면 통상적인 부모님들은 불안해하거든요.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저 놈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이런 거 있거든요. 아니 솔직하니 있죠. 그렇죠. 있죠. 네. 근데 그걸 묵묵히 다 기다려주신 대단한 부모님. 근데 제가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부모님이 다 똑같으세요. 하나도 다른 분이 없어요. 다 똑같이 어머님이 그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으로 그 뭡니까? 태양의 서커스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고 계신 그분. 그분도 부모님이 뭐든지 해라. 맞아요. 내가 다 밀어줄게. 미국 가고 싶으면 가라. 아니, 국가대표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선수였던 사람이 서커스 한다고 간다는데 가라. 이거거든요. 네. 하트 PD.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다행히 얼마 전에 깨닫고. 네. 작심삼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작심삼일? 아니요. 네. 공부하란 말은 안 하기로 이제 부부가 결심을 했고요. 네. 네, 이제 쓱쓱 흘릴만 남았죠. 혼자서. 근데 저 나중에 커서 그랬어요. 아, 엄마 나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라고 하지. 왜 그때 날 놔뒀어.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리 좀 얘기했으면 삼수까지 안 하는데. 그렇죠. 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아예 안 했거든요. 어. 아, 나 좀 공부 좀 시키지 엄마. 아, 공부 좀 시켜주지. 아, 이런... 과외 좀 시켜주고. 아, 이런 자식. 그때 안 시켰으니까 나중에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스스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 결국은 혼자 해낸 그렇죠. 거니까. 오래 맞아요. 걸렸지만. 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는 권병호 씨네 집이 워낙 부자고 학교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럼 기다려라 이가 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부자가 아니세요. 예, 학교 세웠다고 다 부자가 아닌 거고 그 아버님도 엄청나게 뜻을 가지고 세우신 분이지 막 돈이 많은 부자로 세운 케이스가 아닌 걸로 제가 알아요.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어우, 오늘 네, 은근 굉장히 토크도 즐기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네. 밖에 매니저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네. 댓글쇼 가능하냐. 미리 얘기가 안 돼 있어서 뭐 근데 안에서 네. 김현정 앵커가 이제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하는 거다 했는데 언제까지 괜찮냐 제가 물어보니까 한 9시 2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길어졌는데 네. 안 가고 싶어 하시는 더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소리를 들려주시는 네. 것도 굉장히 들려주고 싶은데 요 토크 짐 싸고 다시 앉으시잖아요. 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 이후에 바로 또 일정이 있다 했는데 약간 그 틀이 없는 예술가라는 맞아, 느낌이에요. 예술가라서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되게 좋았어요. 오늘 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만남이었습니다. 진짜 좋았고 여러분도 귀한 시간 데코쇼에서 자주 오지 않는 음악 토크 시간 너무 좋았고요. 자, 그런 사이에 벌써 9시 40분 됐는데 오늘 사실 준비한 게 꽤 많았는데 시사 토크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현대사 한 장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대사 한 장면을 미루고 시사 토크를 갈 것인가 요거를 우리 결정하죠.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시오. 현대사 한 장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대사 한 장면을 미루고 준비된 시사 토크를 갈 것인가. 네. 여러분이 결정해 주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미루는 쪽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주제 잡기 너무 힘들어요. 아, 주제 잡기가 어려워요? 네. 아, 다음 주에 또 주제 잡기가 어렵다? 네. 뭐야 이거? 개인적인 바람인데 네. 네, 그렇고요. 뭐 꿀단지들이 원하신다면 가야죠. 시사 토크 현대사 이거 반반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시사 토크 진짜 반반인데 결국은 이제 박예성 작가가 객관적으로 통계를 내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죠. 야, 근데 여기서도 푸틴은